사람들은 이제는 그 잣대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인터뷰를 해도 항상 좀 당돌하세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할 때 뭐 공손하고 뭐 윗분 잘 모시고 뭐 그런 사람은 필요로 하지 않아요, 회사가. 예? 당돌하고 자기 의견 딱딱 내세우고 또 정중할 땐 정중하고 그런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인터뷰할 때 항상 자기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래야 그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말 잘 듣는 직원을 원하지 않아요. 제가 그 일본에서 손정희 씨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손정희 씨가 참 잘 나갈 때인데 어떻게 성공을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손정희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조금 정신이 정상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조금 정신 이상자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자기는 달리려고 노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람을 뽑을 때 조금 자기 보기에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선 일하면은 정상적인 그 소득밖에 못 올리는데 조금 이상한 사람이면 망하기도 하지만은 그 중에서 또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창조적인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보이도록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쪽에 계신 분이요.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서 이렇게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경우도 있고 이렇게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작은 실패 속에서 힘든 경우가 있는데 오늘 강연 말씀 중에 혹시나 회장님께서 삶을 살아오시는 동안에 작은 실패라든지 또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극복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실패도 많이 하고 실망은 지금도 하루에 몇 번씩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돼요. 실패를 하지 않는 비즈니스맨은 성공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거는 진리예요. 저는 살면서 정말 여러 번 그런 걸 느꼈는데 실패를 하면서 배운 것이 성공을 하면서 배운 것보다 훨씬 많으니까요. 그리고 나의 실패만 볼 게 아니라 남의 실패도 보고 그리고 배워야죠. 똑똑한 사람은 자기 실패 별로 안 하고 남의 실패를 보면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성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듀펀에 1987년에 뽑혔을 때 뭐 하라고 뽑혔는지 아십니까? 한국에다가 이산화 티타늄 공장을 지라고 해서 공장장이 되라고 해서 저를 뽑았어요. 그런데 뭐 우여곡절 속에 공장을 못 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주위 환경이 그런 것도 있지만은 결국 그 공장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그 허가를 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패를 하고 나서 이제 난 짐 싸고선 새로운 조합을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가지고선 미국에서 자동차나 팔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게 딱 끝나고 나니까 저를 존슨빌이라는 공장의 공장장으로 발령을 내더라고요. 회사가 이 실패를 경험한 김동수를 더 높게 평가한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런 그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실패 무서워하지 말아라. 실패 무서워하는 비즈니스맨은 그거는 백전백패다. 이런 도전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다 성공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도전하면 그거는 도전이 아니죠. 그죠? 70% 성공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싸우는 게 도전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실망은 항상 하고 있어요. 오늘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좀 더 재미있게 여러분들 가슴에 쏙쏙 들어가게 못하나 하는 그런 가지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고맙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오늘 사장님께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에 계신 여성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민을 가가지고 20년을 살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느낀 거는요, 그 인종차별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이제 그 한국인 중에서 그 토론토 대학 법대를 아주 선성적으로 나왔는데도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도 법적으로는 사실 그 인종차별이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한가로운 직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그쪽 여자와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종차별의 벽을 제가 그분을 통해서 많이 보면서 과연 남자도 저런데 여자는 뭐 더할 것이고 그런데 그 어려운 그 인종차별의 벽을 과연 김 사장님은 전혀 느껴보시지 않으셨는지 또 과연 느끼셨었다면 또 본인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차별을 받고 삽니다. 그게 인종차별이든지 아니면 지역의 차별이든지 학교나 요새는 뭐 교회까지도 그렇죠. 네? 항상 차별을. 근데 그 차별을 우리가 우리의 장애로 어려움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항상 그렇게 만들 수가 있고 또 그거를 이용하려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런 것을 나의 나름대로의 강점으로 만들 수도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듀펀의 그 본사 사장단 회의 같은 데 갔을 때 제가 야 내가 참 한국 사람이고 동양인이기 때문에 그런 비애를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동양인이 아니었으면은 내가 현재 내 자리에 왔을까? 에? 이 사람들이 이제는 동양인이 사장을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나를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그 미국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높지 않은 직책까지 올라가서 그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흰 사람이고 남자인데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뭐 다른 걸로도 핑계를 대겠죠. 그래서 현재 자기 입장을 그 긍정적인